오늘 이슈는 쓰레기산, 의회 후드티 패션입니다. 지난 3월 경상북도 의성이 세계적인 이슈가 됐었죠. 바로 이 쓰레기산 때문인데요. 켜켜이 쌓인 이 쓰레기의 높이가 무려 24m, 아파트 8층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쓰레기를 연 내에 처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이 산의 높이 1m도 줄지 않았다고 해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와 의성군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요. 우선 쓰레기를 받아줄 재활용 업체와 소각장, 매립장들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나마 있는 매립장도 유해 폐기물 반입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게 의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부가 파악한 전국의 불법 폐기물의 규모 120만 톤. 바꿔 말하면 의성의 쓰레기장 같은 불법 폐기물이 7덩이나 더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매일매일 새로 발생하는 쓰레기 41만 톤을 더하면 의성군의 쓰레기산은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할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쓰레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요? 힙하고 싶을 때,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안꾸 하고 싶을 때, 그냥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싶을 때, 요 후드 티셔츠 많이 입으시죠? 그런데 이 복장이 이제 의회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혁신의 주인공은 바로 캐나다 퀘벡주의 정치인 캐서린 두리언. 진보 성향의 정치인인 그가 지난 8일 주황색 후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의회에 등장해 주위 동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해요. 요 후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 있었죠. 일명 백바지 사건. 바로 2003년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면바지와 면 티셔츠를 입고 국회에 등장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유시민 이사장의 복장에 동료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캐나다의 퀘벡주도 요 의회 분위기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후드티 차림의 캐서린을 두고 퀘벡주의 동료 의원이 불쾌한 의사를 보이면서 단속을 요청했거든요. 사실 그의 현대적인 의회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 비난을 받는데 그는 왜 이런 시도를 고집할까요? 바로 자신이 대변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이고 의회는 국민의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어쩐지 정장만 입어야 할 것 같았던 의회 패션, 앞으로는 좀 더 현대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일은 수능입니다. 엄청 떨리시죠? 오늘 푹 자야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잘 주무시고요. 내일 분명히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요. 화이팅이에요.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요. 안녕! 화이팅!